날씨가 추울수록 기다려지는 음식, 겨울 바다가 만든 진미 굴입니다. 삼면이 바다인 고흥은 다양한 해산물이 풍부하죠. 특히 겨울엔 이 굴이 별미랍니다. 그런데 이곳 굴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 고흥굴은 특징이 수심이 얕아가지고 뻘에서 커요. 청정해이규 첫째 공장지대가 없습니다. 아주 물이 깨끗하고 우랑군소이 많아서 맛도 좋고 빨리 자랍니다. 청정해역이 키워낸 고흥굴은 풍부한 유기물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굴맛이 좋아 꿀이라 불릴 정도라죠. 굴맛이 익어갈수록 어머니들의 손끝도 분주해집니다. 일은 고되지만 미소는 절로 납니다. 이제는 굴 까는데 도가 텄다는 어머니들, 경력은 어떻게 되세요? 한 20년 됐어. 70살. 네. 아이고, 10년은 젊어 보이십니다. 요 굴을 먹고 피부가 뿅하고 이쁘니까. 어머니의 뽀얀 피부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네요. 아, 맛있어. 여자들 미용에 좋고 그 남자들 멋에 좋고 먹으면 아주 예쁩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어머니들 손에 들린 도구가 눈에 띄는데요. 조시계. 조시계. 네, 조시계. 보름도 쓰고 15일도 쓰고 한 달도 쓰고 여기 달아지고 모습은 바쁘지 바쁘지. 이 튼튼해 보이는 날이 다 닳도록 굴 까는데 여념이 없으신 어머니들. 도대체 언제부터 일을 하시는 거예요? 4시 반. 그렇게 새벽 돼요? 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 힘들어도 어떻게 돈을 벌어 써야지. 이 주름진 손은 고된 인생이 담긴 흔적인 것 같습니다. 설에 손진애들 용돈도 주고 며느리 세뱃돈도 주고 아들도 주고 손진애들 중요한 거 보려고 우리 할머니가 용돈 준다고 사랑한다 그러고 그래요. 우리네 청춘들아 골도 가고 부지런히 돈 벌어서 여행도 가세. 응응응 아라리가. 이 노랫가락 한 소절에 고단한 하루를 날려봅니다. 고흥 바다의 선물, 맛있는 굴로 이곳 사람들이 즐겨 먹었던 토속 음식이 있는데요. 요 피구류는 손님이 오면 특별한 음식이에요. 특별한 음식이기 때문에 손님 오시면은 역부로 전라도 사람들은 피구를 해가지고 상에다 밥상에다 내놔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음식 피굴. 삶아서 그물 가지고 해가지고 참기름, 깨소금, 이제 잔파 이래 썰어가지고 여가지고 내놓으면 시원한 맛으로. 시원하고 꿀도 연하면 부드럽고 맛있고. 오랜 세월 굴과 함께한 인생을 달래주기도 했죠. 옹골진 굴을 듬뿍 넣어 갓 지은 굴밥과 달걀 옷을 입혀 노릇노릇 구워낸 굴전입니다. 고소한 향이 일품인 굴전이야말로 찬바람 불면 생각나는 맛이죠. 최소한의 양념과 간단한 채소만 넣어 새콤달콤하게 무쳐낸 굴 무침입니다. 고흥의 마음과 맛을 담아낸 굴밥상입니다.